피겨 여왕 김연아 32와 쇼트트랙 여세 최민정 24 성남시청 이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각각 성금 1억 원과 5천만 원을 기부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7일 김연아와 최민정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성금으로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길 바라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브릿지에 전했다. 김연아는 지난 2019년 강원 산불대에도 희망브릿지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최민정도 지난달 베이징 올림픽에서 많은 분이 보내주신 응원에 큰 힘을 얻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산불로 인해 시리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번 기부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최민정은 지난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특히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희망브릿지는 전날 오후 11시까지 생필품과 의류가 포함된 이재민 구호키트 3025세트, 대피속 칸막이 44동, 방한이를 3600벌을 비롯해 방역 마스크와 식품, 음료 등 16만 1031점을 이재민에게 전했다.